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 제가 똑같은 차량 저번에 영상 한번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이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 차량 정보 지금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2월 4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HD, H. 자, HD, EL, II, 어드밴스 팩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3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 텐데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했고요. 차량의 연료는 LPG랑 전기 같이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 색상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색상, 흰색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 지금 라이트 보면은 약간 조금 좀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스크래치나 변색된 부분은 따로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4발 LED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이 정도 상태면 정말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본네트도 돌튀김이나 스크래치 따로 없고요. 정말 깔끔한 도장면입니다. 앞범퍼는 지금 이쪽 약간 좀 칠까짐으로 인한 리터치한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개등력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릴 상태도 양호하고요. 운전석 앞범퍼 쪽은 뭐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네요. 이 정도면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차량 타이어 마모도는 약 한 40-50% 정도 아직 충분하게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휠은 지금 15인치 순정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도 스크래치 따로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측면부는 지금 뭐 문콕이나 스크래치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깔끔하고요. 커터에는 약간 좀 생활기스 정도는 좀 있네요. 그리고 차량 뒷타이어는 지금 한 50-60% 정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후면 범퍼는 지금 이쪽 조금씩 티 안 나게 리터치는 좀 해놓은 차량이네요. 테일램프도 이렇게 LED랑 이제 면발광이랑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스크래치나 흠집은 따로 없고요. 조수석 뒷범퍼는 지금 여기 약간 이쪽에 약간 조금 이렇게 까진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후방 카메라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후방 센서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트렁크 상태. 아무래도 일단 준준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적재 공간은 그렇게 작진 않은데 아무래도 여기 이쪽에 이제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서 조금 더 좀 협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짐 실을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랑 비상 장비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이에요. 주석 측면부는 이제 뒷도어랑 여기 뒤쪽 커터에 약간 좀 리터치한 부분 좀 데미지 조금 있어요. 앞도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제점 없이 깔끔한 상태네요. 사이드미러 커버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휀다 부분도 뭐 따로 큰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외에는 따로 큰 문제점들 없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확인했으니까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차량 엔진룸 구성까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엔진룸 열어봤는데 일단 엔진룸 안쪽에도 일단 세척 작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엔진룸 상태고요. 일단 제일 왼쪽엔 냉각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냉각수 통 지금 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지금 냉각수 상태도 이 정도면 괜찮은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워셔액주 입구 장착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엔진오일 이 차량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된 차량 같고요. 뭐 엔진오일 상태 지금 이 정도면 교환하시고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버티고 몇백 킬로밖에 운행 안 한 차량 같습니다. 그만큼 엔진 안쪽 상태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엔진오일 캡. 자, 이 부분 뭐 연한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뭐 찌꺼기는 조금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뭐 지금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엔진 안쪽 상태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에어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뭐 배터리 상태 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브레이크 오일통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 오일 양도 많이 남아있고 상태도 정말 양호한 오일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 지금 엔진룸 한번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시동을 걸어서 이 엔진 소리까지 제가 한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따로 큰 문제 없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차량 엔진 소리 같아요. 엔진룸까지 확인했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 지금 들어왔는데 실내 상태 지금 정말 깔끔해요. 지금 뭐 따로 지저분한 부분도 없고 가죽 상태, 시트 가죽 상태도 정말 양호한 상태고요. 해짐이나 뭐 빗겨진 거 없이 정말
지금 실내 상태 너무 완벽합니다. 일단 차량 핸들은 지금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 주행 거리는 지금 133,298km 주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작동 부드럽게 잘 되고 있어요. 오토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쪽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ECM 룸미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는 따로 장착이 안 되어 있네요. 일단 지금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이고요. 이제 라디오랑 이제 CD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 조절 버튼이랑 따로 설정 다이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토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 텐데 에어컨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히터 같은 경우에도 히터도 금방금방 이 정도면 바로 따뜻하네요. 냉매 많이 차 있고 공조기 상태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 열선 시트 누를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 지금 이렇게 귀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스랑 USB 포트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으로 12V 시거잭 포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 소리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 있어요. 키도 이제 스마트 키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키 두 개 있는 차량 많이 없는데 키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량 지금 옵션들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370만원에 이 차량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면 가성비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정보들 다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이 연식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2월 4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HD ELII 어드밴스 팩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약 133,000km 주행 중에 있어요. 차량 색상 보신 바와 같이 하얀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아까 안내를 해드렸죠. 차량의 연료는 LPG랑 전기 연료 같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37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궁금증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